안녕하세요. 임진환 클라스의 임진환입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셀럽과 함께하는 셀럽 러브 골프.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나운서분입니다. 김일중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제가 말이죠. 오늘 부끄러운 게. 예. 이렇게 진행을 잘하시는 분 앞에서 제가 진행을 하니까. 아, 무슨 말씀? 제가. 아닙니다. 오프닝 때 목이 메였어요. 아니, 셀럽. 예, 네, 셀럽. 예, 네, 셀럽. 셀럽 러브 골프. 셀럽 러브 골프. 아니, 셀럽. 예, 네, 셀럽. 예, 네, 셀럽. 아니, 제가 뭐 아나운서 출신이라 그런 네. 말씀 드리는 거 아닌데. 좀 고쳐주세요. 제가 맨날 뭐. 저 사투리 많이 쓴다고? 아, 괜찮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에 사투리를 장점으로 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본받아야 되고 영광입니다, 정말. 아유, 정말 야.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골프를 정말 예. 좋아하시고 잘 치시고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 정말 제가 싫은 골프를요. 예. 딱 그 제가 이제 SBS에 이제 10년 근무를 하다가 예. 프리랜서로 도전을 하면서 골프를 시작했거든요. 아, 프리랜서 하시면서 골프를. 예. 예. 지금 6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아, 6년 되세요. 푹 빠졌습니다. 아니, 예. 베스트 스코어 몇이세요? 아, 실은 실력은 예. 조금 저조하긴 한데 그래도 예. 베스트는 지금 82타는 한번 접었고요. 예. 요새 이제 80 중후반대를 치려고 노력 중인. 예. 예. 아니, 근데 이가 이러면 저도 1m 80 키가 큰데요. 예. 보니까 키가 뭐 1m 90이시라고요. 190. 그러니까 장타 치시겠는데요. 아우, 드라이버 200m 겨우 힘을 못 줘. 그러니까 네. 예, 프로님 제가 네. 힘을 못 줘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백스윙이 엄청 짧아요. 네. 아, 예. 몸이 안 도나 봐요. 아. 예, 이따 보지 마시면 깜짝 놀라시죠, 다들. 오늘은 그러면 뭐 난 대길 구도로 한번 갈까 했는데 대길 구도가 아니고 레슨 구도. 레슨 모드로 좀 부탁을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신체 조건은 네.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하고 예, 예, 맞습니다. 신체 조건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예, 듣거든요. 예. 짤순입니다. 제가 오늘 딱 아침에 뵈면서 예. 야, 오늘 나 드라이버 칠 때 힘 좀 더 가겠구나. 예? 왜냐면 워낙 뭐 신장이 있으시고 딱 힘을 쓰실 것 같아서. 근데 힘을 못 쓰신다 이거죠. 운동신경이 1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관상용이에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이따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우, 이건 약간. 아, 어디로 가죠? 방금도 이리는 얘기가 코스 가면 탑핑볼 좀 나오죠, 가끔. 네. 그런데 예. 제가 이래 보면 그 아나운서분들이 센스가 있으셔서 예. 순간순간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탁 재치 있잖아요. 그런 예. 분들이 골프 잘 치시는데 센스 있죠. 아, 실은 예. 저희끼리도 이제 그 친구들끼리도 즐기다가 예. 간혹 영상을 남기겠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오비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나마 좀 익숙하게 예. 예. 나름 항상 온웨어라는 생각으로 예. 동영상을 틀면 더 잘 쳐요. 아, 아, 오늘 뭐 좋겠네요. 그럼 예. 예. 혼자 멘트해 가면서 예. 자, 김일중 챔피언 팟 예. 괜히 준비하듯이 예. 오히려 잘하는데 아,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좀 떨리네요. 아니 정말. 방금 말씀하신 그 저 뭐 챔피언 팟 뭐 이 퍼트 성공하면 내가 뭐 챔피언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 정말 골프 좋아집니다. 아. 왜 그러냐면 골프는 이 프레스 속에서 막 프레스를 받으면서 공을 치면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예. 예. 프로 선수도 그런 저 트레이닝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오. 그 연습할 때 내가 이 샷이 아, 내가 지금 메이저 대회 예. 내 마지막 챔피언 지금 이기고 한 점 이기고 가는데 마지막 티샷이다 뭐 이런 상상하면서 예. 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프레스를 받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으면 이제 샷이 자신감이 생기고 예. 아, 그거 좋으시네요. 그 멘탈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거는? 저희요? 예. 스크린에서 배웠습니다. 저희... 아니, 그런 멘탈 갖고 치시면 진짜 좋아지세요. 스크린 그 겜비 내기 하면서도 네. 저희는 네. 막 아, 엄청 긴장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들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상금 앞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야, 담대함을 보인다는 게 놀랄 네. 때가 많죠. 그 프레스를 받고 공을 친다는 거는 진짜 정말 프로들도 힘들거든요. 예. 근데 자꾸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자, 뭐 김일중 이게 들어가면 챔피언이다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치잖아요. 예. 엄청 늘립니다, 골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이죠. 예. 정말로 이 좋은 신체 구조를 가지시고 네. 정말 드라이버가 힘을 못 쓴다니까 정말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코스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 코스로 가시죠. 갈까요? 예. 예. 임진환 트러스! 이거 싸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오늘 말이죠. 예. 동촌시시에 왔습니다. 예. 이 동촌시시도 말이죠. 코스가 참 이쁘거든요. 기가 막히네요. 네, 코스 좋습니다. 그린도 예. 빠르고. 실은 제가 저 대전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예. 약간 사투리, 대전 예. 사투리가 약간. 약간 좀 뭐 끝에서 유 하는 게 좀. 아, 느끼셨어요? 느꼈죠. 아까 내가 저기 하트에서 혹시 충청도세요? 내가 용문을. 아, 그럼요. 예. 아, 이제 그럼요. 여기가 또 충주 아닙니까? 예. 대전 출신이니까 오늘 예. 좋은 기운을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364m 첫돌 왼쪽에 이제 뭐 벙커와 딱 워터 해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보들 네.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 초보들은 단번에 긴장하거든요. 아, 긴장하죠. 예, 야, 저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자, 바로 이제 골프가 누구나 다 타이거즈도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딱 꽂으시고 저쪽 왼쪽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생각을 안 하면 사실 사람이 아니죠. 아, 저렇게 크게 네. 보이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그거를 잊고 예. 저쪽 내가 목표 저 지금 치는 하얀 옷 입고 아~ 치시는 지금 스윙하시는 분 있죠. 예, 예. 내가 저쪽으로 보고 친다는 생각을 자꾸 이쪽은 자꾸 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80% 왼쪽 생각나는 걸 한 10%나 20% 생각날 수 있게끔. 딱 집중하는 거예요, 저쪽. 아, 딱 포인트를.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마인드 컨트롤 중에. 치시죠. 저희들은 게스트가 예. 항상 먼저 칩니다. 네. 300 첫홀 364m 파4. 예. 치시죠. 예. 브리랜서 방송인 김일종. 예. 첫 티샷. 화이팅. 자. 땅이 이제 고른지를 한번 보고요. 그죠? 예. 아,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인프로님 레슨 보면서 제가 배웠잖아요. 예. 저도 공에 예. 이걸 라인 걸어놓는 편이거든요. 아, 그거 좋아요. 예. 네. 프로님 딱 레슨 하시더라고요. 예, 예, 라인 예. 이렇게 딱 꺼놓고 치시면 편하시죠? 예. 예. 오, 이렇게 쓱 해가지고. 네. 자, 퍼터 하듯이 라인 잡아놓고 예. 설정했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이제. 예. 예.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이 예. 제가 엄청 짧습니다. 예, 예. 눈 깜짝할 사이에 백스윙이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긴장하면 좀 말이 많아지는 편인데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말씀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예.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했을 때 프로님도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거 골프는 좌우 운동이지 예. 상하 운동이 아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상체 딱 두고 팔만 좌우로 뺐다가 그대로 그냥 던진다는 생각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쳐보십시오. 예. 자, 이제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쳐보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백스윙이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른쪽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잘 갔습니다. 그래요? 나이스. 거의 카트 쪽으로. 예. 어우, 저 원래 백스윙이 그렇게 작으세요? 예. 보셨어요, 제 백스윙? 백스윙.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제 백스윙. 아니요, 보셨죠? 조금 작은데요. 예. 예. 아, 그래서 힘을 못 받으신다는 거구나. 예. 예. 오, 전 알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힘 받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치겠습니다, 이제. 예. 야, 굿샷. 첫홀이라. 아, 우리 캐디님 절로 나오시네. 저 칠 때는 얘기 안 하시더니. 굿샷입니다. 앞으로 벌써 가시죠. 와. 아니, 백스윙이, 아, 이제 알았어요. 내가. 예. 저한테, 저는, 아까 저보고 하시는 말, 오프닝 때 하시는 말씀이 저는 힘을 전혀 못 받는데 했거든요. 예. 자, 1m90에 지금 드라이버. 보통 200 정도 나갑니까? 200도 안 나가는 경우도. 아, 예, 예. 좀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예. 완전 코치 드릴게요, 제가. 예. 예. 실은 그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예. 그 백스윙을 좀 크게 이렇게 노력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슬로우 모션이라도 한번 이렇게 꿔보려고. 네, 크게 몰라요. 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니요, 뭐 백스윙을 꼭 돌릴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는 잘하세요? 노래요? 예. 네. 아 노래도 저음. 저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래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 힘을 뺐다가 고음 올 때 더 힘을 빼고 뭐 이래야 된다는데 지금 보면 백스윙 올릴 때. 예. 백스윙 올릴 때 힘이 가서 그렇거든요. 가볍게 올라가 힘을 제로로 가야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힘을 잔뜩 주고 가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힘을 줬다 뺐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줬다 뺐다가 안 되는 거예요. 줬다 뺐다가. 그러니까 항상... 뭐 저하고 같이 오네. 우리 굴러서. 아 굴렀어요? 네. 오 다행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 네. 오. 오. 어 그래도 장기 위에 있네요. 예. 네, 다행이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또 네. 아이언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언. 아 그러니까 네. 백스윙을 제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 네. 네. 항상 백스윙이 똑바로 빼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없애야 돼요. 아 그냥 올라가면 돼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똑바로 어디 있습니까? 요거 삼각형을 유지한 채 똑바로 네. 빼야 된다는 그 관념 때문에 그 관념 힘이 때문에 그 골프가 망가지는 분 많거든요. 예. 퍼트도 똑바로 갈래서 다 미스하는 거예요. 저 시선이 따라가요, 네. 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공이 있으면 채가 여기 있잖아요. 예.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헤드가 일로 와야죠. 네. 그냥 이쪽으로 온다 생각하면 되게 편해져요. 아, 그냥 뺀다. 그러면 그걸 똑바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 네. 자, 쳐보세요. 여기서 지금 거리가 예. 160m? 160m 정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6번을 잡습니다. 예, 예. 6번 한번 쳐보세요. 예. 자, 아이언은 제가 그래도 자신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낚시질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예. 딱 쏘고. 아, 어디로 가죠? 자, 지금 굉장히 이쪽 뭐 잘 치셨거든요. 예. 근데 자, 이런 데서 이렇게 다운힐이잖아요. 예. 오른발이 높고 왼발이 낮은 이 다운힐. 여기에서는 클럽 페이스가 방금 같이 맞으면 채가 닫혀 맞아요. 그래서 6번 칠 거를 7번 치시면 딱 맞는 거예요. 아, 오히려요? 한 클럽 잘 짧게 쳐야죠. 아. 그, 저, 볼 하나하고요. 우리 김일중 씨 7번 아이언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예. 아, 거리와 상관없이 오히려 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첫 돌이지만 한번 7번 한번 쳐보세요. 아, 7번으로? 7번으로 한번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클럽 짧게 잡은 겁니다. 예. 예, 그래 놓고 똑같이 쳐보세요. 어? 네. 아니요, 그래도 가요. 다 가면 많이 굴르잖아요. 보세요. 아, 오, 그러네. 야, 이건 그린에 올라갔어요. 그린에 올라갔죠. 넘어갈 것 같아요. 아. 보세요. 이럴 때는 공이 페이스가 닫혀있기 때문에 클럽을 한 클럽 짧게 잡으세요. 예. 런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공이 많이 굴러가요. 오, 오히려 6번이 짧았어요, 지금. 한번 가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약간 두 번째 번 약간 탑빙 맞은 데도 많이 갔어요. 예. 한 클럽 짧게 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오, 잘 치시네, 스윙. 보여주고. 이제 쇼게임 해보자. 아, 굿샷. 아, 좀 짧았네. 네. 가시죠. 예. 아니, 근데 잘 치시는데요, 보니까? 키가 크셔서 그런지 예. 스윙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네. 백스윙 보셨잖아요. 아니, 아니요. 백스윙이 왜 그러냐면 키가 크신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백스윙이 많이 넘어가는 게 단점이에요. 오히려요? 오히려요. 아. 그 키가 크신 분들이 대개 보면 백스윙이 이렇게 커서 리버스 피벗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키 큰 사람은 백스윙이 크면 공 많이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백스윙이 작은 게 좋긴 해요. 근데 작은 게 좋긴 한데 내가 지금 저 방금 같은 티샷은 이 조금 작긴 했어도 힘이 가서 그래요. 그 올라갈 때 요 골프 스윙이 예, 어드레스 딱 해서 들었다 딱 친데 1초 20에서 1초 25면 다 끝나거든요. 예. 프로든 아마추어든. 근데 그 1초 20 동안에 힘을 줬다 뺐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예. 줬다 뺐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올라갈 때 힘이 빠져야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예. 올라갈 때 힘을 주고 올라가니까 힘을 못 모으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예. 저 보세요. 잘부가 7번이 잘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와. 예. 네. 첫 번째 번하고 두 번째 번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네. 6번하고 6번을 친 거랑 7번을 친 거죠. 그래서 다운힐에서는 한 걸음 짧게 잡고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차라리. 그럼요. 예. 그렇게 치시면 되세요. 이제 어프로치 한번 하세요. 아 네. 아, 좀 짧았네요. 저기보다 조금 앞에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네, 저 지금 어프로치 한번 해보세요. 키 크신 분들이 예. 대개 보면 백스윙 하면 머리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 예. 자, 이제 스윙 한번 해보세요. 몸만 도우시면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출렁 출렁거리는 거예요. 좀 출렁출렁. 예. 아... 예. 그 키 크신 분들의 그 단점이 뭐 물론 키가 작으셔도 그런 게 있지만 저도 단점이 이게 있어요. 예. 네, 그냥 딱 눈높이가 항상 여기에 딱 어드레스를 딱 하잖아요. 예. 공하고 눈높이가 1m50이다. 그러면 1m50에서 이렇게 뭐 이게 상 아 이게 골반만 돌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정확한 타치가 안 돼서 그래요. 야, 오늘 처음 근데 그래도 치는 스타일이 예. 뭐 5년 되셨다는데 좋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단 첫 홀에 내가 공을 쳐보고 예. 아, 괜찮으시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아니, 진짜입니다. 예, 예. 원래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 야, 빠르다. 예, 어우. 내리막 가니까 뭐 한없이 가네. 저는 약간 오른쪽을 조금 볼 생각이 여기 조금 오드로 봐야 돼요. 조금 오른쪽이 높아요. 예. 오르막 라인. 예. 원래 작년까지는 제가 걸음수를 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느낌으로 치세요? 예. 예 그렇게 해보려고. 아, 좋아요. 아 작년까지만 해도 막 저만큼 있어도 막 스무 걸음 걷고 막 그랬습니다. 피곤해요. 예. 자, 요 떨어뜨려 봐야죠. 나이. 조금 오르막이 오르막이었는데. 오르막이. 예. 자, 컨시드 하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아, 거의 바로 봐야죠. 나이스. 아, 고맙습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예. 거의 그 잘하시는 예. 스타일 스타일이 아. 좋아요. 내가 아, 보니까. 아, 골프 치는 예. 스타일이 예. 좋아요. 일단은. 저 마음에 쏙 들어요. 지금 공치는 게.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칠 것 같아요. 첫 홀이 예. 정말 제일 엉망이거든요. 예. 좀 더 예, 좋은 모습 제가 보여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운힐에서도 잘 치셨고. 예. 아, 이렇게 또 칭찬을 드리니까 또 아, 아니요.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그 좋은 막 멘트가 아니고 예. 스타일이 좋아요. 골프 잘 치시겠어요, 앞으로. 왜냐면 예. 평상시에 우리 인프로님 레슨을 제가 많이 찾아요. 아, 그래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아. 예. 결국엔 끝판왕이셔가지고 네, 네. 다른 거 뭐 다른 선생님들 많이 다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예. 예. 아 저도 네. 괜히 저 선생님 앞에 계신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홀은 311m인데요. 311.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참 문제예요. 여기 어떻게 치실 거예요? 왼쪽에 오비가 있고 오른쪽에 해자드가 있잖아요. 야. 근데 여기 이제 개미 홀이에요. 공이 드라이버가 떨어질 자리가 좁아요. 너무 좁아요. 그러네. 자, 요럴 때는 한 180m 정도만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아, 잡고 예.
치시고 색깔자 공략하시면 훨씬 편하세요. 아 지금 드라이버를 잡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드라이버를 잡지 마세요. 네, 여기는 그냥 드라이버를 잡으면 확률적으로 10개 치면 아, 7개 정도가 저 해자드나 오비 날 확률이 나가는군요. 네, 살아야죠. 네, 살아야죠. 예. 저 컷들 보고 예. 그냥 편안하게 쳐보십시오. 좋습니다. 됐습니다. 오죠. 컷도 맞으면 어떡하지? 아, 스윙 좋고. 예. 자, 저 힘 뺐다가 자, 올라갈 때 가볍게 올리는 연습해 보세요. 예. 자. 저 미리 저 우리 제작진 분들이신 거죠? 예, 예. 괜찮습니다. 자, 감독님들이 볼 잘 보고 계시니까 그죠? 걱정하지 예. 마시고. 아. 예. 목표 지점이 너무 확실해 가지고. 좋아요. 어, 그치야? 예, 떨어졌습니다. 예, 아우, 좋은 데 갔어요. 아우, 잘 치시네. 예. 왜 굿샷 안 해주세요? 오늘 뭐, 우리가 비록 나인홀이지만, 예. 베스트 스쿼 칠 것 같아요. 아, 그럼 전 남아서 마저 나인홀까지. 아니, 그래, 칠 것 같아요. 자, 아, 예, 아시죠? 야, 정확히 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네, 아시죠? 네, 어우, 잘 치시네,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두 번째 봤거든요. 예. 근데 백스윙이 작다고 고치려 하지 마세요. 어, 그래요? 네, 작은 게 아니에요. 백스윙은 이 그립 자체가 이 오른쪽 어깨 있잖아요. 여기까지 뭐 오면 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 어깨가 예. 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어깨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오고 백스윙이 작아지면 여기는 문제가 돼요. 근데 어깨가 잘 돌기 때문에 예. 괜찮으세요. 네, 아우 잘 골프를 잘 배우셨네. 아, 네, 코치 좀 받고 배우셨어요? 아, 처음에 시작할 때 동네 일단 골프 연습장에서 잘 배우셨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일단 뭐 이렇게 네. 키도 딱 크시고 그러니까 폼이 딱 나요. 아 고맙습니다. 네, 폼이 예. 딱 나요. 제가 또 칭찬 들어서 드리는 네. 말씀은 아닌데 폼을 좀 중요시하는 아니 좋아요. 제가.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요. 지금 보세요. 여 개미 흐리죠. 공 떨어질 자리. 그러네요. 근데 딱 지금 안전하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서 벌써 몇 점 예. 차이가 나요. 아 괜히 욕심부려서 네, 드라이버 잡으면은. 네. 뭐, 대개 보면요. 이런 코스에서 그냥 드라이버 잡습니다, 무조건. 그쵸, 일단. 자꾸 뻥 치다가 그냥 물에 빠지지 않으면 왼쪽에 오비 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두 점이 아니고, 그날 막 게임이 막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요렇게 딱 갖다 놓으시면 여기서 뭐. 어, 갖다 놓으니까 거리도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100도 안 되잖아요. 제가 예. 볼게요. 그렇지. 예, 105 정도. 요것도 이런 것도 프로님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풀 네. 날리는 거. 아, 뒷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뒷바람이 좀 있고. 100m 보시면 돼요. 100m. 네. 예. 그러면 저 50도로 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예. 자, 나는 아, 뭐 에이, 제가 AS하고. 프로님 안 계실 때 미리 자랑 보이시죠? 아, 정답이야. 가시죠. 파란 줄을 네. 항상 쳐놓기 때문에 저 파란 줄이 이렇게 스윗 스팟에 자. 예. 아, 이건 약간 탑핑이다. 예. 크다. 아, 방금 같은 거는 이제 아~ 이, 여기 올 때 갈 때 이 힘, 어드레스 때 힘이 많이 가요. 또 잘 보여드리려는 네, 그래서 욕심에. 그 체가 이 항상 제가 체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고마워요. 여기서 꽉 잡고 계시면 여기 체가 안 떨어져요. 부드럽게 손목에 힘이 빠져야 백스윙 올릴 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들 때. 예. 힘이 이래야 돼요. 아. 예? 예? 여기서 하나 더 힘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몸이 돌면서 탁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해보세요. 가볍게 드는 연습하세요. 그럼요. 예. 오늘 그것만 배우시면 골프 거의 뭐 90% 다 배워서 가는 거예요. 가볍게. 백스윙 예. 가볍게. 스윙 좋으시거든요.
예. 스윙 좋으세요. 스윙 스타일. 그 절대 이제 백스윙이 작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 왜 그러냐면 키가 1m 벌써 80 정도 넘어가면 백스윙 너무 크잖아요. 미스 참 많습니다. 아, 가볍게 투. 네. 아. 바람이. 예. 자, 아. 여기는. 예. 자, 이제 보세요. 공을 칠 때 항상 이런 걸 생각하세요. 자, 핀에서 보면. 핀 지나면 이렇게. 내리막이죠. 내리막이죠. 다운힐. 예. 그 다음 샷 칠 때는 언덕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기는 좀 짧게 치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제 요는. 예, 그럼요. 요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 치는 스타일 보면 근데 샷만 좋다고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 요렇게 공을 딱 보지 상황을 봐서 아 여기는 짧아서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짧은 게 낫다. 그러네요. 예.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보면 아 지금 우리 김일중 씨가 있는 그 위치보다 예 나는 여기가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짧았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 평탄한 그렇죠. 가는데. 여기서 치는 게 훨씬 편하죠. 예. 요거까지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야, 골프가 생각할 것도 많고 오히려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더 재밌는 거예요. 전략이죠, 전략. 예. 네. 네. 자. 제가 요즘에는 실은 네. 로브샷 네, 연습을 하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했다가 큰일 날 것 같고요. 여기서 로브 쳐다보면 큰일 나죠. 아, 그래요? 예, 네, 여기서 지금 뭘로 치시려는 거예요? 지금 56도를 일단 항상 쇼게임은 그냥 아, 56도. 안 돼. 퍼트 잡으세요. 아, 퍼터로요? 그러면 여기서 퍼트, 무조건 퍼트 하셔야죠. 그 여기를. 예. 여기서 요만큼은 여기 풀이 길지가 않거든요. 예. 그린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아. 여기서 무조건 굴려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뒤도 높잖아요. 요 뒤도 높고 라이가 나쁘잖아요. 예. 여기서 56도 치면 뒷땅이나 탑핑칠 수 있는 확률 80%예요. 아, 머릿속에 딱 그려졌어요. 네, 그냥 여기는 이거 잡는 순간 어, 왜 이러시지? 네, 지금 그린 거예요. 아, 그래요? 퍼터 갖다 드리세요. 예. 네. 퍼터 갖다 주세요. 아, 예.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네. 머리에 딱 그려졌어요. 많이 해왔던 짓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상황이 여기다 네. 하면 다르지만 여기는 무조건 퍼터 치셔야죠. 그러면 네. 괜히 힘줘가지고 또 했다가 공 요만큼. 그럼요, 그만큼 가거나. 아니면 까가지고 또 저리 넘어가. 넘어가거나. 네. 아, 퍼터로. 네. 야, 여기에서는 라인이 어떻게 되죠? 훅 라인인가요? 좀 가르. 여기다 언덕 넘어서 우측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왼쪽 보고 쳐야 돼요? 좀 왼쪽을 좀 보여야 된대요. 예. 자, 거리감 됐죠? 네. 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여기서 더. 내리막이었다가 다시 하나 올라가잖아요. 아~ 네? 지금 여기가 왜 그러면 내리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리가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여기 오는 거예요. 네, 공이 있는 위치가. 그래서 짧게 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핀이 저 뒤에 있다 몰라도 이 앞에 있을 때는 무조건 어프로치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 예. 아 핀일 때는 제일 예. 좀 짧은 게 낫다. 자, 예. 고맙습니다.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와.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와. 여기 있을 때와 저기 있을 때가 퍼트하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코스 공략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예, 네, 참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스윙은 문제가 없는데 오늘 그것도 많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예, 예. 그러네, 공략까지. 예, 예. 자, 아직까지 왼쪽이 살아있는 거죠? 예? 아, 지금 이제 오른쪽이에요? 야, 이거 이제 무서워갖고 또 못 때리는데. 아니, 그냥 편안하게 쳐보세요. 내리막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올라갔다가 내리가는 거잖아요? 예. 내가 볼을 여기에 세운다는 느낌 갖고 치시면 좋아지세요. 아, 딱 그쯤으로 세운다? 그렇죠. 거기에 세운다 하면 이제 거리가 맞습니다. 예. 예. 아, 그렇지. 그냥 홀만 보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예. 그렇죠. 그렇죠. 그쯤에 때린다.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요. 나이스. 이건 안 들어가도 잘했어요. 우와.
이거는 예, 이거는 안 들어가도 정말 스트로크 좋은 거예요. 저 진짜 예, 프로님 예, 딱 보라는 여기 예, 여기 보고 때려. 그럼요. 아, 예. 야, 잘하셨어요. 요건 역시 예, 보기. 예. 예, 잘하셨어요. 오. 그러니까 공이 골프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과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공을 어디다 갖다 놓고 어디를 보고 이렇게 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하늘에 맡기고. 그래. 예. 와, 맨날 홀만 보고 때리고. 예, 예. 아.